11월 11일 시험 끝나고 나면은 13일부터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3일 날은 여기 직강에서는 무료로 이제 특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이제 공부 스케줄 짜고 이렇게 할 거고 모든 수업의 종류들을 다 해볼 겁니다. 뭐가 있냐면 수업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재료가 나오면 이제 힘든 거죠, 수업이. 그래서 재료가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건 너무 흔하잖아요. 꽃, 나뭇가지, 뭐 종이, 빛, 뭐 라이트 테이블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해볼 거예요. 낙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업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다 해봐야 돼요. 이게 해본 게딱 나오잖아요. 뭐 스카프 이런 것도 있고 해본 게딱 나오면은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딱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본 자료가 딱 나오면은 이게 이제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수업을 실제로 잘해요. 수업 재료가 무수히 많은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업의 영역. 영역은 자유놀이가 있죠. 그 다음에 신의사애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처럼, 옛날 3호세 누리과정 시절처럼 순서만 정리하고 이래서 될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서 정리는 제가 다 해드려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그거를 막 시간 들여서 외우고 막 그걸 만든 틀로 외운 것 자체가 점수에 방해가 돼요. 그렇게 수업하면 안 돼요. 놀이에서 출발해서 활동이 온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놀이가 확장되고 심화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거를 가정안도 짜보고, 그다음에 발문도 써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원래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임용하시는 분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원가에 나오기 전에 선배가 이제 부탁해가지고 그때 이화여대 애들 한 다섯 명 모아가지고 가르쳐도 그냥 봐줬던 적이 있어요. 진짜 모든 걸다 만들어가지고 다 해봐요. 발문 쓰고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조건을 다 넣어야 되잖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면 뭐 선생님들 사회관계다 이러면 지리 이런 거막 너무 잘 모르잖아요. 자연탐구 과학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넣어요. 예를 들면 음악도 뭐 새노래지도 이러면 오히려 쉬워요.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요즘에 막 노래 리듬도 창작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봐야 돼요. 못 해본 거를 즉석에서 딱 만나면 너무 당황돼요. 합격자 발표나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나기 전에 그리고 합격자 발표 딱 났어. 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참 개도 안 하고 놀았어요. 근데 됐어. 이러면 그때부터 막 울어요. 덜덜덜덜 떨어요. 이게 1차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1차도 봤으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걸 다 준비를 해야 이렇게 발문도 이렇게 써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 패키지 안에 개인 지도하고 실전 보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만 보겠습니까? 쌤들 계속 볼 텐데. 일단 패키지 선생님들은 제가 한분한분 개인 상담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 타임테이블을 딱 짜고 같이 1대1 상담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유놀이 소재는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소재별로 또다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다 추가되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 암기장 외우듯이 시중에 이거를 커버해 줄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 종류의 책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옛날 판에 박힌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가서 이게 뭐래? 이렇게 시험 문제 해석을 못 해요. 요즘 스타일로 하려고 애를 써놨는데 이게 너무 수험에 대한 적합성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답도 없고 막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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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의 없게 자료만 모아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마 이해가 안 가. 스터디 조를 짜갖고 이렇게 할수 있게 진두지휘를 하고 몇 개의 스터디는 제가 직접 개입해서 다 고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조성을 좀할 건데 스터디는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끼리 막 연락하고 막 그렇게 하긴 안할 거예요. 이제 스터디를 하는 방식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 감독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수 있게 저랑 1차 개인 지도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공부를 안할수 없게 2차 공부를 안할수 없게 그렇게 푸시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달리는 거예요. 그쵸? 요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수업 시련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교습서 과정안이 있는 지역은 이건 또 과정안으로 써야 되는데 과정안도 옛날처럼 TCTC 쓰고 도입 전개 정리 이게 아니에요. 요즘 뭐 붕붕 나르는 스팀 수업하는데 누가 그런 걸 냅니까? 지금 올해는 서울 시험 안 보지만 서울도 그렇게 안 봤어요. 거의 백지 줬고요.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이런 거 칸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예전 같은 그런 과정안이 아니에요. 유치원에서도 안 쓰는 거를 임용고시에서 내겠습니까? 그렇게 안 내요. 그리고 이제 평가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완전히 요즘 수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정안도 제가 철저하게 알려드리겠지만 과정안도 선생님들께서 오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진짜 작년에도 커트라인으로 붙은 선생님들 여러 명 상위권으로 붙여드렸어요. 이게 진짜요. 그 커트라인으로 붙으면은 2차에 그 뒤집기가 진짜 많아요, 요새는. 이게 2차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이게 막 커트라인으로 붙어서도 이렇게 상위 석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작년에, 진짜 커트라인으로 붙어서 최종 석차 상위권에 있는 분들 많았어요. 6점, 7점이면은 붙는 게 정상이에요. 컷 플러스 6점, 7점이면. 웬만큼만 하면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웬만큼의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차도 그랬지만 2차도 과하게 시켜요. 과하게. 그래서 과하게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제 100점 맞는 걸 목표로 전부 뒤집게서 1등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1등 하는 걸 목표로 과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안 떨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막 염소 소리 내면서 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저랑 얼마나 친해요. 직장에서 이렇게 보고 1년 동안 보면은 제가 뭐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익숙한 딱 저 한 명. 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저 한 명 있는데 염소 소리가 나와요. 그러던 분이 안 떨어요. 나중에는 안 떨어요. 시험장 들어갈 때 돼서는 안 떨더라고요. 그게 다 연습의 힘이에요. 어떻게? 이걸 다 하면 돼요. 싹 다 해보면은 안 떨어요. 그러면 예상했던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서. 작년에 평가원은 우리가 했던 과학 나왔죠, 과학. 요리인데, 요리는 쉽잖아요, 사실. 팝콘 만들고 뭐 이런 요리였거든요. 요리하고 과학을 연결시키는 거. 요즘엔 그렇게 나오죠. 그죠? 활동하고, 활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나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팝콘 하면서 팝콘 튀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과학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우리는 과학 막판에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거 그리고 작년에 우리 뭐 온라인 수업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이러닝 뭐 블렌디드 뭐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작년에는 질문으로 수업 질문으로 이 수업을 이러닝 온라인 수업으로 바꿨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답하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수업하고 나서 질문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경기도는 질문해요. 수업 나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자기소개서까지 있잖아요. 제가 경기도 선생님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자기소개서 경기도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인데 자기소개서에다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찍었었어요. 이런 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해설을 해주는 거는 가능해서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저한테 연락 많이 했어요. 되게 도움 많이 받았다고.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기소개서 쓰는 법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수업은 조건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 조건. 조건이 지금 제가 몇 개만 열거를 했는데 실제 조건을 보면은 10개도 넘어요. 15개씩 막.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조건 진짜 많아요. 구상시간 10분 주거든요. 구상시간을 뭐 2시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상시간 딱 10분 줘요. 10분 구상하고 수업은 10 내지 15분. 구상도 10 내지 15분 이렇게 되거든요. 경기도는 좀 되게 길어요. 경기도는 왜 이렇게 오래 시키는 거야 도대체. 경기도는 수업을 해도 해도 끝이 안 나. 수업을 갖다가 딱 구상을 얼마 안 줘요. 경기도는 조금 더 줘요. 그래서 이 어쨌든 뭐 10분에서 20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동안 조건 10개, 15개 막 이런 거를 다 넣어야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게 수업이 뭔지 파악해가지고 다 넣어야 돼요. 지금 제가 너무 간략하게 써드린 거고요. 실제 수업 문제를 보면은 꼭 무슨 함정 파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옛날 수업하고는 완전 다릅니다.